글이 써지지 않는다. 선배 작가가 그럴 땐 방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했다. 그렇게 시작했다. 라면 한 그릇에 이야기 하나. 누나, 나 라면 하나 끓여줘. 화가 날 때. 나 오늘은 라면 먹고 싶어. 힘들 때. 내가 남자로 그렇게 매력이 없냐? 답답할 때.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글의 재료가 된다. 이럴 때 라면.